네, 오늘 박지성 선수와 김민지 아나운서의 열애설이 인터넷을 아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조정민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지금 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고 네. 있죠. 네. 네, 박지성 선수와 김민지 아나운서 열애설, 결혼설. 그 스포츠서울닷컴은 박지성과 김민지 아나운서의 데이트 현장 사진을 공개하고 열애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요, 박지성과 김 아나운서는 18일 오후 둘만의 비밀스러운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어제네요. 네, 어제입니다. 네. 박지성 선수는 그 김 아나운서가 퇴근하는 길에 마중을 나와서 차를 태우고 예. 강남 압구정 로데오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치킨을 사서 그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로 향해서 그 어제 있었던 한국 대 이란 브라질 월드컵 최종 예선을 함께 관전했습니다. 는 네. 지금 박지성 선수 열애설 이야기 계속하고 있죠? 네, 네. 아, 오늘 대한민국의 중요한 일이 많네요. 네. 호텔 타이틀을 네. 지금 아주 달구고 있어요. 두 사람 어떻게 만났습니까? 진짜 궁금해요. 네, 궁금하시죠? 네. 그 박지성 측근에 따르면요, 두 사람은 지난해 5월부터 진지한 만남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네. 그 박지성 측 매니지먼트를 담당하고 있는 JS 리미티드는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 입장을 밝히겠다고 최대한 지금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내일 20일이죠. 내일 네. 20일 진행 예정인 JS 파운데이션 재능학생 후원금 전달식 기자회견에서 박지성 씨가 직접 모든 사실을 밝히게 됐습니다. 아. 열애설이 보도된 후 이 7월 결혼설을 비롯해 지금 추측성 루머들이 굉장히 많이 일고 있는데요. 네. 이 모든 것들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혀질 것 같습니다. 박지성 선수는 전 국민이 다 아는 사람이고 네. 관심은 남자들의 관심은 이 아나운서 누군가? 그래서 누굽니까 도대체?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분들도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지금 뭐 실시간 이슈 검색을 보면 박지성 그러니까. 김민지 박지성 네. 네, 네. 서로 뒤엎고 있습니다. 네. 이화여대 서양학과를 졸업한 김 아나운서는요. 네. KBS의 N 아나운서로 근무하면서 이 I Love Baseball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었고요. 그렇습니까? 2010년 7월에 17기 아나운서로 SBS에 입사했습니다. 네. 현재 SBS에서는 이 생방송 투데이 그리고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배성재 아나운서와 함께 SBS ESPN 축구 전문 프로그램이죠. 풋볼 매거진 골을 맡고 있기도 합니다. 네. 이 축구선수 박지성 선수와 그 열애 중인 것으로 알려진 김민지 SBS 아나운서가 결혼 직후나 직전에 그 회사를 퇴사하지 않을까 하는 지금 뭐 이런 얘기도 일고 있는데 예. 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 김민지 아나운서 어머니 오명희 수원대 동양학과 교수는 19일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근 딸에게 박지성과 만난다는 얘기를 들었다라는 인터뷰를 했고요. 그리고 결혼과 이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시기를 결정하진 않았지만 네. 두 사람 모두 신중한 성격이기 때문에 진지한 만남을 갖고 있는 것은 맞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또 아직 상견례는 아직 오간 상태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뭐 무엇보다 이 두 사람 이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 그 본인들의 진전이 있어야 가능한 건 아니겠냐 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뭐 박지성 씨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요즘 젊은 사람답지 않게 굉장히 신중한 성격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내일 보면은 뭐 자세한 이야기가 다 나올 그렇죠. 것 같은데 사실 박지성 선수가 많은 분들이 다 집중을 하고 있지만 그동안 열애설 진짜 많았잖아요. 워낙에 뭐 축구 팬뿐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을 그렇죠. 받는 스타니까요. 네. 네. 2002년 그 한일 월드컵 4강 신화의 주역으로 떠오른 뒤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맞아요. 입단을 해서 훌륭한 성과 결과를 기록했고 축구선수에서 워낙에 훌륭한 기록들을 많이 낸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박지성의 배우자가 누가 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열애설도 많았는데요. 네. 지난 2008년 1월 배우 이보영 씨와 열애설이 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이건 그 이보영 씨와 지성 씨와의 열애설이 와전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그리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뭐 2009년에는 가수 솔비 씨 그리고 2010년에는 배구 선수 김우라 사오리와의 열애설도 있었습니다. 정말 많았네요. 네. 예. 2011년 5월에는 허정무 축구협회 그 부회장의 딸인 허은 씨와의 열애설이 있었죠. 그래서 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허정무 부회장이 직접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리고 또 2012년 1월에는 그 한 매체가 제1동포 사업가 오지선 씨와의 열애설을 보도하기도 했었는데 맞아요. 작년에. 네. 예. 매번 이런 보도가 있을 때마다 박지성 씨는 그냥 웃어 넘기면서 아, 이러다 정말 혼자 살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곤 했었는데 네. 어쨌든 모든 건 내일 사실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이것이 뭐 열애설, 결혼설 모두 사실이라면 정말 어린 축구 꿈나무들이 예전에는 네. 축구를 하고 싶어서 축구를 했지만
지금은 박지성 선수가 좋아서 축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만큼 정말 대한민국 축구계를 훌륭히 이끌어왔고 정말 네. 그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모든 게 사실이라면 정말 전 국민적인 축하를 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선남선녀의 만남이니까요. 그럼요. 축하할 일인 네. 것 같습니다. 이번 열애설은 네. 좀 근거가 있고 좀 구체적인 것 같네요. 지난번 것보다. 네, 모든 건 내일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조정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